아, 호기심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왜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는 think of A is A를 B라고 여기다지. 호기심은 뭐라고 여겨? 탐험이라고 여기죠. 뭐 하는 거야? 질문하고 그리고 노력하는데 뭐라고 노력하는 거야? 다시 이걸 정확히 하려면 질문을 하니까 뭐라고? inquisitive라고 뜻이? 어? 호기심이 많은, 호기심 있는, 잘 묻는, 그렇죠? 그리고 노력하는데 뭐라고 노력해? 배우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associate A with B 하면 A와 B를 연관시키다지? 네. 몇몇은 연관시키는데, 호기심을 뭐라고 연관시켜? 참견하는 것과 연관시키는 거죠. 참견하기 좋아하는 것과. with가 전치사니까 형용사가 곧바로 나올 수 없잖아. 그러니까 뒤에 B라는 동명사가 껴들어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노이즈가 형용사니까. 근데 참견하기 좋아하는 것과 연관시키죠. 결국, 우리는 참견하기 좋아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한다면? 우리가 호기심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또 보면, 안트 빙이니까 이건 진행형이죠, 그냥. 그지? 네. 뭐, 다른 사람의 호기심이 있고, 이건 뭐에 있대, ING는. 이건 뭐죠? 분사 구문이죠. 그러니까 재밌는 현상이, 이때 ING는 동명사, 이때 ING는 현재 분사, 이때 ING는 분사 구문이야. 다 달라, 지금. 아니, 지금. 물론 이걸 물어보진 않겠지만. 그죠? 그리고 물어보면, 그리고 이게 슈퍼맨 ING는 그리고 연결하면 돼. 그리고 물어보면, 뭘 물어보면? 개인적인 질문을 물어보면. 그러니까 개인적인 질문을 물어보고, 다른 사람의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참견하기 좋아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되는 거지. 아세요? 다음에. 우리는 믿죠. 대충도 빠졌고요. 뭐가 못 믿어? 차이가 있다고 믿죠. 두개 사이에, 둘 사이에. 참견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질문을 하죠. 그리고, proceed 같은 뭐라고요? 나아가다 진행하다지. 계속해서 뭐 하는 거야? 무게를 재보는 거죠. 대답에, 어떤 대답에? 제공되어진 대답에. 이건 꾸며주는 거고요. 네. 그의 의도는 not A, but B죠. A가 아니라 B다지. 그 A와 B 자리가 평행구조 올려야 되고요. 그들의 의도는 뭐 하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우고 알려는 게 아니라, 뭐 하려는 거야? 비교하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아마도 또 분사구문이지? 아마도 뭐 하면서? 결정하기 원하는 거죠. 누가 더 좋고, 누가 더 나쁜지를 결정하려고 하는 거죠. 반면에, 접속사항은 조심하시고요. 반면에, 진정한 호기심은 판단을 지니지 않는 거죠. 그것은 뭐에 대한 거야? 탐험하고 배우는 거에 대한 거죠. 뭘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근데 어떤 목표? 더 커다란 이해의 목표를 가지고. 맞죠? 근데 그 위치가 앞에 있는 뭘 꾸며주겠어? 앞에는 이해를 꾸며준 거지. 근데 그것은, 네, 자유로운데. 그러니까 free from은 자유롭단 말은, without이야, 쉽게 하면. 그죠? 뭐가 없는 거야? 가치를 정하는 것이 없는 거죠. 맞지? 네. 호기심 많은 사람이 질문할 때, 그들의 유일한 의도는 뭐 하는 거야? 더잘 이해하는 거죠. 뭐든지 간에. 그것이 다른 사람이든 아이디어든 장소든 기원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어떤 것? 꾸며주고 있고 단수를 꾸며주고 관계정사니까 X부터지. 근데 뭐 하는 것? 관심과 흥미를 만드는 어떤 것이든지 간에. 어디서? 더 많은 탐험에서.